자, 오늘의 마지막 대사. 이거는 누구 거죠? 시나몬님 거? 그죠? 시나몬님 대사.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네. 자, 이런 거 쉽지 않죠. 이거 뭐 혼잣말도 혼잣말인지 방백인지 막 설정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끄럽네. 씨. 이렇게 막 혼잣말 처리해도 되고. 저기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실 줄 아는데요.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아니요, 그냥 가세요. 못하겠네요. 아니, 그냥 확 해버릴까요? 어우, 이것도 재밌는 대사다. 확 해버릴까요? 실은요, 아까 그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그 어차피 안 쓰실 거면 그거 저한테 그냥 확 버려주시면 그거 안 될까요?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그 영수증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 인생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재밌는 대사네요, 이것도. 어디선가 본 듯한데? 다시 봐도 재밌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왜 필요한지. 인생이 걸렸다라는 말이 오바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로 필요한 게 팩트처럼 잡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걸 굳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필요하면 얘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근데 얘는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안 걸렸더라도 얘는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 300만 원이면 여러분 꽤 크죠?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서 뭐 10만 원 이상, 아니, 10만 원 좀 그렇고, 한 3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막,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3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생각에 한 5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백화점 다녀봤죠? 백화점 다녀봤죠? 뭐, 약간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 들어가 봅시다. 이 상대는 필요가 없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가 생각하는지. 5만 원은 사실 큰 돈이잖아. 근데 얘한테는 절대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걔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자겠지. 엄청 부자겠지.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얘한테 가서 그걸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00만 원 이상 구매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왜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그 상품권 왜 필요한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거길래에 내가 이 얘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신호왕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기,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실 줄 아는데요.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못하겠네요. 아니! 그냥 확 해버릴까요? 실은요, 아까 그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어차피 안 쓰실 거면 그거 저한테 확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 코멘트 읽어봅시다. 우리 야생아님께서 저라면 이 사람 피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강윈님은 달려오는 설정부터 설정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퍼즈가 길어질 때마다 집중이 깨지네요. 300만원 상품권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걸렸는데 용기를 내는 자세에 비해서 절박해 보이진 않네요. 장마님께서는 앞부분에 나온 좋은 흐름에 비해서 뒷부분의 임팩트가 좀 아쉽군요. 어차피 물결 표시부터 힘이 300%쯤으로 늘어났다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약간 전달력이 애매해진 감도 있고 아쉽습니다. 이어폰에 사망의 애들 아니야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요. 금방 건져냈어. 하루님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초반에 너무 끌어서 상대방이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아스타님 반갑습니다. 아스타님 뛰어오며 리얼하게 들어가는 도입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연기가 톡톡 끊어집니다. 그 상황에 좀 더 집중해서 상대를 느끼면서 연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상품권이 꼭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떼쓰는 느낌처럼 느껴서 아쉬워요. 좀 더 정돈되고 하나하나 서브텍스트가 명확하게. 홀리서클님 보여주신 연기나 사이사이 섞인 호흡, 감정 등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300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얘기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언님 호흡은 가쁜데 템포가 길고 루즈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지? 왜 듣고만 있지? 그래서 연기가 너무 나의 연기에 치중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도 보편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만히 있네요. 재영님 답답해서 짜증내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져서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결국 영수증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받았을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엘리님 영수증 달라는 말을 하려고 막 뛰어왔는데 더 빨리 설득을 못하면 이 사람 뭐지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은 느껴지는데 퍼즈가 아쉬워요. 자 우리 시나몽님은 큰 실수가 보여집니다. 큰 실수가 보여집니다. 지금 도망갈 것 같다라고 하셨고 우리 야생아님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지? 저라면 이 사람 피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도요 뭐라고 적었냐면 그렇게 말해가지고 죽겠냐? 라고 적었거든요. 이 대사는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게 해야 돼요. 달라는 게 가장 크죠. 간절하니까요. 내가 간절한 건 내가 간절한 거지. 내가 간절하다라고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니야. 내가 왜 간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만 저 사람이 내가 간절하다고 줄 필요는 없어. 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게 굴어야지. 근데 우리 시나몽님은 받아낼 수 있게 굴질 않아. 그냥 나는 간절하다만 쭉 밀고 나가. 나는 이 사람 안 줄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뭘 어떻게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전달도 안 했고 그걸 나한테 호소하지도 않고 나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없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그거에 대한 노력이잖아. 네가 왜 이렇게까지 막 불안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용겨 막 이렇고 이래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심리가 지나가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에 대한 거잖아. 응?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나는 안 줄 것 같아. 더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근본이 잘못됐죠. 그리고서 되게 다양한 연기했어요. 나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기요. 이것도 캐릭터입니다. 네. 아까 우리 엘리님이 하신 것처럼 약간 뭐 껄렁껄렁한 캐릭터. 얘는 지금 굉장히 나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너무나 간절하다. 이걸 보는데 아니 안 줄 것 같아. 응?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받아내게 하면 돼. 잘 보여야지. 응? 막 뛰어도 오고 막 하고 아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네 막 이런 연기도 하고 근데 확 해버릴까요? 막 이런 것도 하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안 줄 것 같아. 지금 다른 거 다른데 너무 신경 쓰여 있어. 그러니까 포커스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나의 간절함이라든지 나의 설정이요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상황이라는 지붕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 상황 아래 있어야 돼요. 모든 대사는 그 상황 아래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그 상황 아래에서. 근데 이거는 상황을 뛰어넘어요. 나가 막 미친 듯이 날뛴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의 이런 거겠지.
내가 얼마나 다양한 연기를 하는지, 얼마나 재밌는 연기를 하는지, 대사 재밌는 거니까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가장 중요한 말도 막 버려졌어요. 300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요? 이러겠어, 그 사람이.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자, 이거 뛰어오는 설정은 좋습니다. 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뭐 그러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이 뭐 뛰어오는 거랑 연결을 좀 해서 뭔가 설정을 잘 짠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뛰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쁜 호흡이 지금 굉장히 가쁘잖아요. 이게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두 줄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뛰어와서 내가 힘들다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나는 이것이 굉장히 급하고 이것을 그만큼 받아내야겠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의 아니고요의 어미가요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좀 떨어지는데요. 안 떨어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난 무조건 얘한테 잘 보여야 돼. 아,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서브텍스트가 이거잖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래가지고 주겠냐? 어우, 야. 되게 가까이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부끄럽네. 네, 조금 혼자 연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미친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기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당황스러우실 줄 아는데요. 네, 이것도 그냥 얘기하고 있죠. 이런 말 드리는 거 어이없고 지금 당황스러운 걸 좀 알겠는데 이러는데 얘한테 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어이없고 제가 당황스러운 줄.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잖아. 전혀 눈치를 보질 않아. 저도 제가 이런 용기가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 막 해요. 아니야. 이것도 지붕 아래 있어야지. 당황스러운 줄 알겠는데요. 저도 제가 이런 용기 있는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못하겠네요. 아니, 저기 그냥 확 해버릴까요? 저 실은요 계속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봐야 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돼. 네, 진짜 못하겠네요. 아니 저 그냥 확 해버릴까요? 저 실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겠지.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긴 퍼즈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거 사실 어색하고 이거 이상해서 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지. 아니 그냥 확 해버릴까요? 네, 또 마찬가지. 실은요 하면서 막 사실을 말해. 사실은 있잖아요. 아니 뭐 자기 얘기하러 왔어? 아까 그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어차피 안 쓰실 거면 그거 저한테 확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얘기하러 왔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날려먹나? 말도 안 돼요. 아유, 저 그거 확 해버릴까요? 실은요, 아까 여기까지는 우물쭈물 하더라도 아까 그 반지 사시고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그거 어차피 안 쓰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될까?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뭐? 이거를 저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서브텍스트가 이거야. 저는 지금 굉장히 난처합니다. 300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왜 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이 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해야지. 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울면 이거 주겠냐?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할까? 울먹임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시나몬님께서 설정하신 거는요 울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자, 얘가 지금 뭐라고 설정을 하셨냐면 이제 아이쇼핑하러 왔다가 샤넬 향수를 깬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변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300만 원 이상이면 10% 페이백 이벤트래요. 그러면 3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 같아. 그러면은 샤넬 향수가 30만 원이니? 잘 모르겠다. 30만 원까지는 안 하지 않나? 아, 몰라. 어쨌든 30만 원으로 쳐봐. 30만 원짜리 뭐를 깼다. 그래가지고 그게 깼다라고 해봐.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 이거는 이제 오바겠네요. 그쵸? 뭐가 그렇게 인생이 걸렸겠어? 30만 원 거기에, 그치? 상품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은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말해야 되는 말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인생이 걸린 문제는 사실 오바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라면 나는 인생이 걸린 문제에 가까운 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수 깼다 보다는 30만 원은 그렇게 취준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실수해서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돈의 액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30만 원이냐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설정.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만 원 언제든지 갚으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시나몬님께서는 돈을 일단은 주겠다고 하고 주소랑 이름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맡겨뒀다라고 하는데 그럼 맡겨두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문제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게 5만 원이 없어서 죽겠는 이런 상황처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머리를 굴려봅시다.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볼래요? 우리 홀리서클님께서 백화점 안에 한 장 남은 너무 갖고 싶은 원피스가 5만 원이 모자라서 못 산다. 그러니까 한 장 남았다. 예, 지금 포커스를 두셨죠. 뭐 그렇게 나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장 남은 그 너무 갖고 싶은 원피스인데 5만 원이 딱 모자라 지금 못 사는데 저거 한정판이야. 저거를 입어야 뭘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으면. 장마님, 사실 얘가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모아서 부업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진실된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한테 간절함이랑 나에게 진실됨을 이 대사가 뒷받침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뻥카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좋은 연기가 드러나는 게 그냥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연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름님, 지금 뭐 여행 경품 추천하는 곳에 상품권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럼 여행 안 가면 되는 거지. 응? 하루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5만 원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아, 그러면 도박꾼이 되잖아. 얘 중독자죠. 별 좋은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강희님, 현재 돈이 없으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내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줄 알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는데 귀경하면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빈털터리 상태라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산 뭔가를 들고 간 별로예요. 네, 그냥 뭐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하필 지금. 응? 왜 하필 지금 내가 이쪽 팔림을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상품 영수증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게 팩트고 그게 너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얘 지금 엄청 용기 낸 거죠? 이럴 수 있는 상황 뭐냐고. 여러분이라면 어떨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엘리님, 내일 당장 면접을 위한 정장이 필요한데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는 백수라 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백화점 이벤트를 알게 됐고. 그러면은 얘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영수증 버린 사람 어디 없나 뭐 이렇게. 아니 백화점을 왜 가 그러면. 응? 좀 그냥 친구한테 빌리거나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얘 그럼 나쁜 애 같이 보여. 너무 영악한 애. 이렇게 보여. 다른 방법을 쓸 것 같아.
돈 면접에 필요한 정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쓸 것 같이 백화점 이벤트가 있어 이러면서 거기 갔다 오면 너무 영악하고 너무 나쁜 애 같이 보여. 자키님, 백화점 문 닫기 5분 전인데 5만 원이 부족해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상황. 오늘까지만 파는 거라 오늘 못 사면 그거 자키님 지금 그렇게 설정하시는 건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장마님, 아니면 카드 빚이 밀려서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안경이 깨져서 생활이 너무 안 되니 현물 상품권을 얻어서 새 안경을 사고. 별로예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말 안 할 것 같아. 안경 깨져 그냥 깨진 채로 그냥 안 보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안경 고치려고 현물 상품권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말 못 할 것 같아요. 아스타님, 친구 상품권을 훔쳐서 옷을 샀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시 돌려줘야 할 것 같. 죄송합니다.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 상품권을 근데 왜 훔쳤냐고. 그게 또 우리가 좀 얘를 또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연기였으면 좋겠어요. 왜 if I를 합니까? 왜 만약에 나라면을 합니까? 그건 캐릭터가 아니라 나로서 할 수 있는. 내가 왜 친구 상품권을 또 훔치기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나 훔친 애들. 나 도둑이잖아요.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죠. 야생아는 혹시 면접 미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미션이다. 여기서 5만 원을 얻어내라. 뭐 이랬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영님, 돈 없는데 애인한테 선물해준다고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 뒤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뛰어나와서 아까 받은 고가에 요거 포장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랑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래. 돈 없는데 선물해 준다고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 뒤 자존심 왜 세웠냐 말이지. 자존심 왜 세웠어? 나쁜 애 같잖아. 돈도 없는데 왜 자존심 세워? 캐롯님, 주운 지갑에서 5만 원 상품권을 썼는데 채워넣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얘 또 도둑되잖아요. 왜 여러분 자꾸 도둑을 만듭니까? 재영님, 애인 생일인 걸 백화점에서 산책 중 알게 된 만년고시생당. 이것도 조금 포장하면 될 것 같아요. 홀리서클님, 30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만 주는 상품권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남친이 사준 커플링을 사려고. 그런 게 있겠냐? 남친은 부자임. 야, 남친은 부자면은 그냥 잃어버렸다가 하지 뭘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아야 돼요.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포장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선생님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떠오른 거고 뭔가 좀 포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랑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한 번씩 사잖아요. 이렇게 남자 한 번 사고 저도 한 번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낼 차례야. 근데 지갑을 두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 근데 내가 돈 안 가져왔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딱 저 사람이 뭘 하는 거를 내가 아까 본 거지. 아까 저 사람이 반지를 살 때 그거 했는데 저런 300만 원짜리 상품권 되게 좋네 막 이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떠올라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쓱 지나가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잠깐만 뭐 이러면서 쓱 가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뭐 이랬다거나.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소개팅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쪽팔리기가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 뭐 이런 설정.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정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솔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무슨 상황이 돼야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드는 예인데 대사가 뭐 제비족 대사예요? 뭐 호스트예요?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템프로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약간 술집 다니는 여자예요. 아니면은 꽃뱀이에요. 뭐 이런 어떤 캐릭터를 맡았다라고 합시다. 불륜 상대예요. 남자를 막 꼬셔, 유부남을 꼬셔요. 막 이런 상대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 유부남을 꼬실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아 저는 못할 것 같아. 전 소심해서 못할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래. 그리고 제비족 역할을 맡은 남자 아 누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렇게 대사가 꼬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 누님 이러면서 어떤 여자를 꼬실 수 있어? 아 전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하죠. 이래. 그러면 연기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야 돼. 대사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그 대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짱구를 굴려서요 내가 무슨 상황이 되면 누님 하면서 어떤 유부녀를 꼬실 수 있을 만한 그렇게까지 절박하고 급한 상황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제비족이다 이렇게 캐릭터 연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그 상황 속에 놓이면 그냥 나는 제비족이다 이렇게 잡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 여자를 꼬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큰 설정이 붙으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겠지. 그러면 내 대사가 좀 더 임팩트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내 말이 그냥 쟤는 그냥 저런 캐릭터구나가 아니라 뭔가 약간 진실해 보이는데? 뭔가 약간 의미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잠깐 믿을 수 있는 연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사를 쳤으면 그냥 대충 설정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뭘까를 생각을 하란 말이죠. 너로서 우리 강인님으로서 강인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랑 달라요. 우리 닭구님은 5만 원이 필요한데 저 원피스가 너무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강인님은 죽어도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나에게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개념에 if I의 magic I의 I는요. 진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대입한다고 하면서 그걸 몰라. 그 I가 양유진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해. 그냥 아 이러면 얘는 그냥 간절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냥 샤넬 향수를 뺐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그냥 상황만 주잖아. 시나몽님 샤넬이 깨졌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나는 그냥 친구한테 빌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돈을 따로 갚지 그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가지고 사실 한번 고개 숙이거나 빌어서 안 되면 밑져야 본전이잖아.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주면 땡큐인 거잖아.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근데 나 거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개인 차이인 거지. 그 시네몽님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설정한 건 아닌 거야. 안 와닿는 거야. 그냥 대충 설정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대충 하면 연기도 대충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설정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 미션이다. 뭐 이렇게 이 시험에 예를 들면 이 상품권을 받아오면 KBS 공채 성우 합격시켜줄게 라고 누가 PD가 그랬어. 그럼 여러분도 하겠지. 부끄러워도 하겠지. 여러분들 그게 간절하니까. 그렇게 나를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 전사를 짤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랑 나의 마음의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대충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못 정하겠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지금까지 대충 한 거야. 머리 굴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연기 못하는 애들은 거의 다 노력을 안 하는 거고 그래 대충 다들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내서 떠오르잖아? 그럼 되게 재밌다? 그러면 계속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재미있어져. 너희들은 그걸 안 해버릇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떠오르면 재미있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성우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 간절함 그러면 내가 막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놓이기만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대사 아니야? 그치? 상황 속에 놓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대사잖아.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 이 상품권을 받아오면 성우시험에 딱 한 명만 합격시켜준대요. 그럼 막 엄청나게 간절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아와야 되는 그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막 죄송한데요 저기
제가 그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진짜 제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 방점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말의 뉘앙스도 생기고 상황만 주어지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그냥 잘 읽는 거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거 그게 너희들의 목적이니까 불순물들이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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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단문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재밌었어요. 장마님도 오시고 아스타님도 오랜만인 것 같고 오리님, 무찌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가 더 재밌어요. 라이브가 더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투니버스 준비 잘 하시고요. 차별성. 차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미있는 단문 그림 그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안녕.